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묵상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성경 묵상을 저는 고대 수도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 반추 기도라고 오래전부터 명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반추 기도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그 반추 기도에서는 처음에 시작하고 끝날 때 이 큰 절을 봉헌하고 시작하고 또 끝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절 하는 방법은 이때 불교 신자들이 하듯이 이 손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가톨릭적 신앙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아서 가능하면 우리의 기도 손 이렇게 모으시고 그리고 이 끝선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셔서 다시 반절을 하시고 조용히 앉으시면 됩니다. 이제 앉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숨이 깊지 못하면 마음도 고요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이제 바르게 하는데 그 몸을 가능하면 시작하기 전에 압박하는 모든 것들은 옆에다 이렇게 다 예를 들면 안경이라든지 시계라든지 혁띠 벨트 같은 것은 좀 편하게 이렇게 옆에다 놓으시면 몸이 좀 자유로워지게 될 겁니다. 이제 몸이 좀 자유로워졌으면은 그 각자 선택한 하느님의 말씀은 자기 그 앞에다 성서 말씀은 앞에다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자세인데 이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 묵상 시간에 뭐 여러 자세에 할 수 있지만은 뭐 의자에 앉으셔서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은 되게 전통적으로 동양 명상법들에서는 이러한 자세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이러한 자세가 우리가 집중하는데 기도에 집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허리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허리를 바로 하지 않으면 숨이 깊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식적으로 허리는 바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때 이렇게 반가부좌든 결가부좌를 하실 경우에 아니면 책상다리를 하실 경우에 이 몸을 떠받쳐주기 위해서는 쿠션이 중요합니다. 쿠션 없이 그냥 하게 될 경우 금세 자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행자에게 이런 동양의 명상법들에선 쿠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쿠션이 너무 높아도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또 너무 낮아도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가장 적합한지 이것은 각자가 직접 높낮이를 실습해보고 가장 편안한 그 높이에 쿠션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이 방석에서는 되게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접으시면은 그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자세가 조금 의식적으로 허리를 바로 펴고 바로 되었으면 그 의식적으로 천천히 몸을 좌우 전으로 움직여가면서 가장 편안한 지점이 어딘지를 스스로 발견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좌, 천천히입니다. 아주 천천히 좌로 조금 움직여보고 우로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보십시오. 예, 다시 원위치, 다시 좌측으로 조금 움직여보고 예, 거기에서 좌측에 멈추십시오. 몸을 좌우로 전후로 움직여보면서 가장 편안한 지점, 거기가 바로 여기 센터입니다. 예.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예, 반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가장 편안한 그 자세를 취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은 살며시 꽉 예, 감지 마시고 살며시 감으십시오. 예. 그리고 손은 예, 편하게 예, 무릎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은 이렇게 인자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동양의 명상법에서는 주로 이러한 방법을 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이 오른손 위에 살며시 살며시 그리고 엄지손가락끼리 살짝 마주치도록 그래서 배꼽 바로 밑에 이렇게 놓으면 이게 가장 편안한 자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취해도 되고 아니면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수행해 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편안한 자세로 예,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그 자세가 이제 바르게 되었으면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바른 자세에서 예, 깊은 호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은 여러분 뭐 각자 본인들이 하시고 있는 호흡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계속 하셔도 되고 아닐 경우엔 저와 함께 흡, 지, 토의 수행을 같이 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숨을 천천히 들이키고 그리고 지 멈추고 그리고 천천히 토 내뱉고 흡지토 수행입니다. 이것을 그 실습할 때 제가 숫자를 천천히 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몸의 자세가 바르게 되었고 또 호흡이 예, 깊어지면은 마음도 고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깊은 호흡과 함께 이제 하느님의 현존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온몸으로 의식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인 거기에 내가 함께 있겠노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온몸으로 예,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령께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사하고 간절히 청하십시오.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말씀의 그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 간절히 예, 그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그 반주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자기가 각자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 떠올리고 그리고 이제 신망의 안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십시오. 이것이 이제 반추동물이 되새김하듯이 예, 이 말씀을 천천히 신망의 안에서 반복 끊임없이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제가 종을 울릴 겁니다. 그러면은 예, 각자 자세를 편하게 예, 푸시고 예, 그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예,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치고 대개 한 3분이 지나면은 알렐루야를 함께 예, 봉헌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래서 알렐루야는 예, 처음에는 허밍으로 그리고 작은 소리로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다시 작은 소리로 그리고 허밍으로 고요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성호 큰 성호경을 봉헌하고 제가 신호를 보낼 겁니다.
이 신호를 보내면 모두가 예, 일어서시고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내면 예, 우리 큰 절을 봉헌하고 일어나서 다시 반절을 봉헌하고 조용히 끝나시면 됩니다. 그럼 예, 실제적으로 한번 실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와 함께 이 성경 묵상 반추기도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세 이렇게 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허리는 바로 하시고요. 예, 그리고 몸을 천천히 좌측으로 천천히 움직이시고 다시 우측으로 천천히 천천히 몸을 좌우 움직여 보시면서 가장 편안한 지점이 어딘지를 발견하십시오. 예, 각자 몸의 중심점을 잡으셨으면 이제 호흡을 고르게 하십시오. 이 흡지토 함께 예, 수행하겠습니다. 허리는 바로 하시고요.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키십시오. 하나, 둘, 셋, 멈추고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하나, 둘, 셋. 예, 이제 성령께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사고 간절히 청하십시오. 이제 각자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신망의 안에서 천천히 말씀을 되뇌이는 반추의 기도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세를 푸시고 잠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큰 성호경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네 방송